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다 맞은 사람 없어요? 뭐 볼까요? 자, 다음 질문의 밑줄친 정훈이 여기 보여? 밑줄친 부분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은 O, 어색한 건 X 표시 고쳐 쓰고 각각에 대해 어법상의 근거를 맞는 것도 서술해 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자, 어법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쌤이 그 어법 스타트에 있는 그 독해자를 가져왔거든요. 숙제에 있었어. 자, When you go swimming, you're always told 라고 되어 있는데 쌤 이거 한번 독해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혹시 주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도영이 한번 얘기해 볼래? 자기 지키는 계속 그 물고기 비늘이 무슨 다른 물체로부터 날카롭거나 거칠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해주고 그런 내용을 읽어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는데 물고기 비늘은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일종의 설명문처럼 나오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독해 질문에서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대명사 제외하고는 쌤이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다고 말했었을까? 모양만 보고 풀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When you go swimming, you are always tol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을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자, 지금 앞에 보세요. B, 그 다음에 PP 나왔어. 수동태가 나와 있다는 거야. 수동태. 그런데 이제 수동태 뒤에 어떠한 문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수동태를 대체적으로 물어보고, 준동사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보는 것은 대체로 5형식 문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이 텔의 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텔의 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텔은 3, 4, 5형식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3, 4, 5형식을 이룰 수 있겠고, 자, 목적어가 딱 하나 들어갔을 때는 목적어를 말하다. 목적어를 말하다.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관전 목적어에게 비오라고 말하다. 자, 오형식일 경우 목적어가 보어하라고 말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You are always told to be careful. 일단은 어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해석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의 의미상주어 누구야? 자, 돌에서 다치지 말도록 신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잖아요, 유.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얘는 주격 보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3, 4, 5 형식에서 보어 형태를 취하는 게 몇 형식에 있습니까? 5 형식에 있죠.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서 5 형식에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be told가 되면서 이 목적격 보어가 초보정사 그대로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자, 텔이라는 친구 해석 한번 봐봐. 목적어 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가요?
행해지고 있어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야. 미래지향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텔은 우형식으로 사용했을 때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동태가 된다 할지라도 투부정사는 적절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지에 보시면 수동태로 만들어서 뭐뭐 하라고 듣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문이 오형식이었고 그 목적격보어 투부정사는 수동태로 변하더라도 그대로 남는다 라는 해석으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우 이해됐습니까?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Fish swimming in the water rarely gets 라고 되어 있는데 묶어봐봐. 자, Fish swimming 이렇게 문장을 끊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fish를 주어로 설정해보자 라는 거야. 자,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get bruised, 상처 입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교재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fish는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단수랑 복수가 모양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원래는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에는 동사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동사가 문제로 나와버렸어. 명사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였다면 붙어야 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관사인 A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관사가 없으므로 얘는 복수 지급이다. 그래서 get가 아니라 get을 쓸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3번 보겠습니다. 자, which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만 판단하시면 돼요. which 뒷문장만 판단해 보라. serves 뭐가 serve 해준대? 주어 어디 갔어요? 그러면 문장 불완전하니까 얘는 적절했다라는 거야. which 오케이? 바꿀 거 없다. 뒷문장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것이 관계사든 의문사든 what과 which와 who는 무조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났으면 한번 적으세요. 다시 의문사든 관계사든 what과 which, who는 무조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의문 대명사이자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거나 명사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그 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대명사로서 빠질 거니까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는 뒷문장만 보면 똑같이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도 봐봐. 5번 한번 봐봐. 위치도 봐봐. They must protect themselves. 문장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위치 자리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더라도 틀렸다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선행사 누구예요? 워터잖아. 물속에서 관념사랑 장소야. 외어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성민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who랑 which, what은 뒷문장이 어떻다고? 불완전하다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근데 여기 봐봐. 문장이 3형식으로 완전했죠? which 다음에.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될지 몰라도 얘는 틀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학원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문제 풀 때에는 뭘로 바꿀지 몰라도 틀렸다, 틀린 걸 알면 그냥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 이거 틀렸다라고 하세요. 요게만, 요거 위치, 위치 틀렸어요. 긴 뒤에 없어가지고 불안전한 거. 아, 그러네. 잠깐만. They must protect themselves from red surfaces. 긴. 아, 요거 문장 쌤이 잘못 바꿨네. 그러면은
요거 아, 인이 있으므로 불완전하다. 맞네요. 이니치였네. 이니치. 정정하겠습니다. 이니치였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뒤에까지 다 안 읽어봤습니다. 3번, 4번. The toughness of the scales. 이 비늘들의 거침은 is determining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자, determine 결정하다라는 친구. 이 친구는 우리 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형식이 아닌 이상, 사형식이 아닌 이상 목적어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수동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혹은 현재 진행형을 판단할 수 있다. 자, determining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므로 능동을 쓸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determined로 가져올 것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The scale of fish living in the water which they must protect themselves from red surface in is toug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문장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나누자. 자, 물고기의 비늘이야. 물고기의 비늘인데 그 물고기들이 어디에 살고 있대? Living in the water.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cales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scales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R로 바꿀 것이다. 기억되셨죠? 자, 그다음에 7번 판단해 보겠다. 7번. On the other hand, fish that do not encounter many rough surfac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는 fish 앞에 a가 없는 걸로 우리 복수로 판단했지만 여기선 좀 편해.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가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얘는 복수 동사다. 아, 복수 주어다. 여기도 복수 동사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쌤이 그 관계사업법 설명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쌤이 바뀌었네요. 자, 뒷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판단해 보라 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중3 기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부사 파트가 대체로 이때쯤 하고 있는데요, 관계부사 할 때 이거 자유자재로 연습하는, 연결하는 연습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혹시 좀 더운 사람 있어요? 이 시간만 되면. 자, 여기 그냥 1번은 다 판단했고 2번 가보도록 하자. 2번. 자, 이번도 역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Water is made from milk, which spoils very quick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위치 맞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위치 맞았다. 자, 2번. Food spoiling microbes loves wat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food spoiling이 지금 주어인가, microbes가 주어인가? Microbes가 주어예요. 그러면 얘는 복수수일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자, in 나왔거든요. It. The more water the milk is about 94% water, it is great for bacteria, yeast, and mold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맞춘 사람 있어? 이거 맞춘 사람? 3번 맞춘 사람. 자, 지난 시간에 쌤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 두 완전한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 없다. 그 완전한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거 할 때 뒷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라고 하는 것들은 대명사에 지금 집중해서 하는 문제인데, 대명사에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까 고등부 올라갔을 때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지 정훈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그럼 두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ilk is about, 밀크는 약 94%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t is great, 좋습니다. 누구한테? 박테리아나 효소나 곰팡이에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문장 두 개를 콤마로만 연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은 이쪽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which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고등부 때는 요거를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대명사 수량 표현 같은 걸 쓸 거예요. 앞에 예문을 뭐를 가져오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문을 써보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문을 써보자라고 하면, 자, 요 앞에 대무로 받을까 후무로 받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접속사 유무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접속사 있어 없어? 없지. 접속사 대미랑 합쳐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고르자라는 말이야. 이게 고등학교 때 문법 시험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It takes only a few hours before milk goes bad. Badly라고 되어 있는데, badly라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Milk goes. 이거야 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통 보어가 오도록 우리는 배우고 있다. 뭐뭐 하게 되다. 고 형용사, become 형용사, get 형용사와 같은 친구들인데, 여기는 보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badly가 아니라 bad라는 형용사를 써야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번입니다. Up to a few weeks라고 되어 있어. A few weeks.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 S 들어가 있지. 셀 수 있으므로 a few가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 리뷰를 완료했습니다. 자, 본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 자,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유닛 3번 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자, 동사의 시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일치 시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사에 대한 그 문제 출제 스타일 한번 빈 공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사. 자, 동사는 이제 수능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문제 중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라 오지선다 했을 때 가장 정답률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만 모의고사를 보다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 동사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사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동사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뭐뭐뭐 있을까요? 네. 시절. 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이 자리가 어떤 동사인가, 동사의 모양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그냥 어떠한 범주도, 어떠한 경계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마구마구 냈었지만 고등부 때에서는 요 세 가지에서만 나옵니다. 얼마나 쉬워. 고등부에서 어법 사실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중학교 때 그 영어를 다 끝낸다라는 말은 어법을 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어가 끝난다라는 말은 없는데 어법 문제가 그만큼 이제 정형화되고 틀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수일치를 다 끝냈으므로 이번에 시제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시제가 끝나면 동사의 태까지도 얘기해 볼 시간이 될 것이다. 오케이? 동사, 그래서 이제 동사 다음에 가시면은 그 다음 정답률 높은 준동사 가보고 그 다음 접속사 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다 적어봅시다. 얘를 3인칭 단수로 읽어낼 수 있느냐, 나머지들로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거 판단해 볼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피쉬처럼 그 특수한 경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는다. 내신에서나 겨우겨우 그럴 것이다. 자, 시제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완료의 내용,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쓸까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제에서 현재 시제 쓸래, 과거 시제 쓸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얘는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제 자체로는 사실 문제를 많이 낼 수 없다라는 거야. 시제 자체로는. 질문 내에서 티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완료 내지는 현재 시제 내 과거 시제 되고 있다. 대신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알겠죠?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자, 태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능동 수동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적어 유무로 판단해 주셔도 웬만해서는 풀려줄 것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근데 이제 시제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냐? 가끔씩 내신에서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출제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동사의 시제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럼 중학교 때 다루는 시제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쌤은 그냥 뭉뚱그려서 아홉 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은요, 영어 시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그리고 학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세분화했고 외국인 입장에서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는 거지 사실은 현재랑 과거 시제밖에 없는 것이 영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바꿔지는지 한번 보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것, 자, 원칙은 현재와 과거가 있다. 원칙은 현재와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e going to라든지 shall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조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 시제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will과 shall이나 be going to 같은 거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시제로 말한 조동사야. 근데 그게 미래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제를 조금 더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고통을 받았던 완료 시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점, 어느 특정 시점까지의 연속된 사건을 말하기 위한 과거 완료형은 과거보다 앞선 한순간을 말하고 싶은 과거 완료냐, 이런 거. 혹은 현재까지, 현재를 말하기, 현재의 기점으로 봤을 때 과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과거 어느 순간, 과거와 현재 사이 어느 순간을 말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 그리고 미래 어떤 시점을 정리해 두고 그때까지 사건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상상하는 미래 완료까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래 완료는 고2 때 배우게 될 거고, 현재 완료 고1 때 계속해서 문제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배웠어. 자, 이건 뭐냐면 가까운 연속, 연속된 지금 현재 동작, 연속된 동작을 말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이다. 현재 진행 시제까지 우리 모두 배우고 왔습니다. 자, I'm com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쌤이 이제 나가려고 해. 그러면 I'm leaving. 나 이렇게 서 있는 채로 I'm leaving 이렇게 말해. 나 나갔어? 근데 뭐야? 곧 나가겠다라는 거지. 이 진행 시제는 가까운 과거부터 이제 계속 연속되고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 시제까지의 시간 감각을 나타내면서도 가까운 미래까지도 나타내는 게 현재 진행형이었지. 똑같이 여기서도 과거 진행, 미래에서 아마도 하고 있겠죠라고 말하는 미래 진행.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9개의 시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교재 보시면 4번에 완료 진행 시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완료 진행 같은 경우에는 동작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쌤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럼 알게 될 것들은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아홉 가지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자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구별은 부사를 찾아라. 자,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묻겠다라고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대화나 대진 가실 분 있나요? 그럼 거기에서는 많이 집착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완료 시제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꼭 일기장 같은 거 가져와서 어디서부터 어디 완료예요, 어디서부터 과거 시제예요, 요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장을 써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상훈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쌤이 겪어본 교과서들로 미루어 봐서는요. 자, 그러면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내신 때 내고 싶다 라고 하면 1학기 때밖에 안 나와.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지 물어보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사를 통해서 찾아보라 라고 얘기했지만,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찾아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사라고 하면은 단일 한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치사 구도 그렇고요. 부사구, 부사절과 같은 요 친구들도 특정한 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 과거를 쓸 것이다. 연속 시점을 말하고 있다면은 완료 시제를 쓸 것이다. 요거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적어보자. 단순 시점 말하고 있으면 단순 과거, 연속 시점을 말하고 있다면 완료 시제를 써보자 라는 말을 얘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준동사 파트에 가서 설명을 할까 지금 설명을 할까 쌤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완료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점보다 한 시점 앞선 걸로 좀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준동사 때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면 지금 이 문장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 시점을 왜 말하고 있는지 연속 시점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1, 2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도출하셨죠? 여기 보시면 After traveling for 36 years After traveling 자, 일단은 요쪽에서는 되게 낚시가 될 수 있어요. 낚시야, 낚시. 이게 보시면 의미상만 딱 봐도 동작이 이미 끝났습니다. 얘는 그러면 시제에서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말. 동작 이미 끝났어요. The Voyager 1 Voyager 1 Space Probe 우주선, 우주탐사선에 left, has left our solar syste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좀 부사고 무시해서 주절 속에서만 보자. 단순 시점, 특정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eft를 골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명확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Population of large fish, 대어들의 개체수, 뭐와 같은 투나랑 참치와 상어 같은 대어들의 개체수는 줄었다, 줄어들어왔다. 언제부터? 90%까지 1995년부터 이거 뭐야? 연속 시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have pp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시제가 아무리 해도 더 고난이도를 만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제를 어디로 지금 가져가고 있냐면 준동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준동사로 가져가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천재의 교과서 쓰고 있는데 쌤이 담당하고 있는 덕이고랑 저동고에서 요거 준동사 시제 가지고 많이 장난쳤습니다. 아니면 능률님 2학년 갔을 때도 이거 가지고 많이 장난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쌤이 그냥 숙제로 한번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요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에 부사절에 주의하자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들에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중3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버립시다. 시간의 부사절은, 그래서 조건절 포함해가지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것이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2 때 배웠던 if절 얘기하는 겁니다. If it rains tomorrow, the festival will be cancelled. 와 같은 예문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주구장창 그 구문 분석을 할 때 구문 분석을 잘 했다 요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내가 부사절을 적절히 파악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시간의 부사절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 사들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야. 종속, 접속, 사들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에요. 뭐 until 같은 거. 이 종속, 접속, 사들이 이끌다. 종속이다라고 하는 건 그 주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게 시간의 부사절일까? 라고 고민을 할까요 말까요? When, until, before 요 친구들 이거 시간의 부사절인가? 라고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자, 쌤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독해는, 우리 고등독해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냐면 수식어 지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수식어 지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 부사절로 정했지. 얘 지우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뭐만 읽으면 주절 판단하시면 돼요. 주절 읽으면 돼요. 그러면 주절에 안 그래도 앞에서 여기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든 미래 시제든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만 안 그래도 주절에는 이미 will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다른 조동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 얘 지금 미래 시제 얘기하고 있군. 그러면 여기 부사절에는 현재 시제를 써야겠군.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금 뒤통수 맞는 게 뭐냐. 아,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만 맴도는 거야. 뒤에 답이 있는데.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시야를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조건절 나와 있죠. 걔도 똑같은 얘기야.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자. 그리고 주절은 안 봐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주절 먼저 판단하셨으면 조건절은 우리 그 지식에 맞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절도 똑같은 얘기니까요. 56, 57쪽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셨습니까? 자, 못 본 사람? 자, 보자 그러면. 자, 어법상 적절한 거 골라보래. 여기 봐요. 아, will call you래요. 그럼 들어갈 거 뭐예요? is now라는 말이야. 알겠어? I wonder when the professor comes, will com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봐봐. 지금 쌤이 부사절이라고 했거든요. 부사절은 문장이 두 개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몇 문장이에요?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야. 한 문장 부사절 이룰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지금 이 when이 뭔지 판단 못하더라도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저 부사절 지식이 안 맞아요. 알겠어? 쌤이 지금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제 풀 때 꼭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지금 얘가 부사절이 아닌지 판단할 게 아니고, 부사절은 두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진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부사절 주장. 얘는 부사절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원래 시제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야. 원래 시제 부사절에만 적어 성립하라고. 얘 부사절 아니니까 요거 고르라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3번도 한번 보세요. By the time I will arrive home, my family will have finished the mea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봐봐, 두 문장이니까 부사절이네. 그치? 그리고 뒤에 will 나왔네. 현재 시제로 바꿔야겠네. 느낌 알겠죠? 자, 뒤에도 한번 보세요. 옆에. 자, if you leave 라고 되어 있는데 you can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can이 미래 말하고 있는 건가 현재 말하고 있는 건가? 너 일요일 밤에 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허락 얘기하고 있거든요. 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능력,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의 능력이 아니고 해도 돼의 허락이라고 하면 미래 시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eave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그리고 그냥 조건절 시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가정법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first one of the package. 그 포장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a less seal, will seal이에요, 뭐예요? 두 문장이잖아. unless가 접속사잖아, 두 문장이잖아. seal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오케이? 문장이 접속사로 두 문장 이어지고 있다.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것. 한 문장짜리다. 종속 접속사가 한 문장으로 들어와 있다. 걔는 문장 성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절이 됐든 형용사절이 됐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위로 다시 한번 와서 요거 본 다음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요 친구들은 한 번씩 읽어주시고 중3 때 한번 암기하라라고 학교에서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언제 명사절을 이끌 때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쓴다라는 건데,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절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문사절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의문사절일 때는 얘는 부사절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시점, 원래 시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봤던 그 56페이지에 2번처럼 저 친구는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고 원더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은 반드시 의문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니까 will come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우 이해되나? 부사절일 때만 저렇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라고. 부사절일 때만.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 파악하셨으면 다음번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쌤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휴식 시간 한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알겠죠?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